충북 교육감후보 3자 단일화 무산을 둘러싼 내탁 공방이 10일까지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김진균 충북 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하루 앞서 3자 후보 단일화 무산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단일화 의지를 문제 삼은 윤건영 예비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전 회의를 이어가던 중 우리가 회의에 불참을 하여 협의가 결렬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두 후보 측보다 더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임했습니다. 이런 저희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단일화의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근거가 없다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 예비 후보는 지난 7일 3자 대표단 회동에서 일반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 50%씩을 합산하는 최종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지만 사전 모바일 문자 홍보 횟수를 두고 이견이 있어 오후 회담에 참여를 했으나 다른 대표단이 미리 해산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양자 후보 단일화 이후에도 끝까지 최종 후보 단일화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럼 오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한 겁니다. 혹시 그럼 그 양자 후보 단일화 이후에 우리 김진균 예비후보님한테 또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한번 받으실 용의는 있나요? 아, 받을 용이 있습니다. 3자 단일화는? 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후보자 등록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 있습니다. 하지만 심윤 예비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기간이 이날부터 이틀간으로 알려져 있고 13일부터 이틀간은 후보 등록 기간이라서 최종 후보 단일화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